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아이고, 시클라멘 꽃이 정말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시클라멘 꽃은요, 여름에 온도가 한 25도, 28도 넘어지면 이렇게 꽃을 잘 피우다가, 꽃을 안 피워주고 잠을 자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름 잠을 자러 가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는 잠을 안 자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키우던 시클라멘인데요. 이렇게 구근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잎이 하나도 없고 잠을 이렇게 자요. 요런 것도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잠을 안 자고 꽃대가 이렇게 이렇게 있지만 이 꽃대가 지금 한 달이 넘게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새순이 요렇게 나고 요건 잠을 자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직 요런데 새순이 안 나고 요렇게 있죠. 그리고 요건 원종 시클라멘인데 제가 하나 이렇게 사다 심은 건데요. 아직도 잎이 안 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건 분갈이를 한 거예요. 사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클라멘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잠을 자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25도, 28도 이렇게 넘어가면, 여름 잠을 자요. 그리고 이제 깨어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깨어나는데도 아직 이렇게 잘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중부에는 그동안 날씨가요, 계속 낮 기온, 최고 기온이 뭐 20, 30도, 28도, 27도 막 이래요. 그래서 얘가 아직 깨어날 때가 안된 거예요. 비록 이렇게 꽃대를 있지만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피워주질 못하고 지금 상태가 요렇하고 있습니다요. 이것도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시클라멘을 저는 이렇게 분해서 이렇게 잠을 안 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여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구근을 캐가지고 보관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은 심으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심으셔도 돼요. 심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구매한 것들 있죠. 이렇게 새로 구매한 것들은 꽃을 많이 올리다가 꽃을 많이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온도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개화를 시켜서 나왔잖아요. 빨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온도를 낮춰서 아마 이거를 이렇게 개화를 시켜서 내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온도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꽃대를 안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아, 꽃 피어야 될 시기가 왔나 보다. 이러고 이제 꽃을 피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든 꽃이 있으면 빨리빨리 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꽃을 이렇게 계속 올립니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들었죠.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요렇게 시들어 가죠. 요거를 잡아서 위로 이렇게 빼면 요렇게 하고 똑 요렇게 끊깁니다. 그리고 시클라멘은요, 물을 여기 위에 지상에 이렇게 위에서 주지 말고 항상 물을 여기 아래다 채워 넣는 게 좋아요. 여기 밑에다가 항상요. 위에 구근에 이렇게 물 닿는 거를 싫어해요, 얘가. 그래서 밑에 이렇게 들어보고 아, 물이 비었다 이러면 여기 밑에다 물을 채워 넣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리고 영양제나 이런 거를 줄 때도 위에다가 올려 놓는 것보다는 밑에 있죠. 한 알씩 많이 말고요. 하나씩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요. 유박을 쓸까요? 알갱이를 쓸까요? 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다면은요. 이렇게 꽃이 필 때는 알갱이를 쓰시고요. 이렇게 자라날 때 있죠. 요럴 때는 유박을 하나 정도, 한두알 정도 넣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라야 되잖아요. 이제 잠에서 깨났잖아요. 요럴 때는 유박을 사용하셔도 되고, 꽃이 저렇게 많이 필 때는 알갱이 영양제를 저는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애니시다인데요. 애니시다가, 저도 지금 이제 꽃이 오려나 하고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요. 여름에 살짝살짝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많이 자랐습니다. 저도. 보세요. 엄청 자랐어요. 그래서 꽃이 오려나 하고 이렇게 매일 쳐다보고 있는데요. 자라게 하는 거는 유박이 좋다고 했죠. 그런데 꽃을 기다릴 때는 영양제를 주시면 안 돼요. 영양제를 주면은 이 꽃멍울이가 안 맺고 계속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 꽃을 안 맺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꽃을 기다리는 아이는 영양제를 안 주는 게 좋아요. 꽃이 다온 다음에, 몽오리가 생긴 다음에 영양제를 주는 게 좋습니다요.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때문에 여쭤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니시다요. 자, 요렇게 꽃망울이가 생기고 있죠. 요럴 때는 영양제를 저는 주지 않아요. 영양제를 주면 영양생생이걸 해서 막 자라요. 요런 거 꽃망울이 맺히는 거는 생식성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식성장은 꽃망울을 요렇게 맺혀가지고 자손을 요렇게 퍼뜨리려고 요렇게 하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영양제를 주게 되면 자라는 쪽으로 영양으로 성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그렇게 주고 있어요. 꽃이 피고 있는 아이들한테 영양제를 줍니다. 자,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들이요. 그리고요, 지금쯤 이제 그거 하셔야 돼요. 범부채. 이거는 그냥 6월 달에 씨를 받아서 제가 그냥 뿌려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을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 있죠. 이거는 그대로 여기에 이제 씨앗을 몇알 뿌려놨어요. 근데 여기도 한두 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잘 보이지는 않은데요. 자,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씨를 받아 놓으신 분들은 파종을 하세요. 흙을 가령 예를 들어서 흙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깊이를 한 요만큼, 한 마디 정도. 너무 깊게 묻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깊게 묻으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렇게 하셔서 한 마디 정도, 요렇게, 요거 한 마디예요. 한 마디 정도, 요렇게 위에다가 흙을 살짝 얹어가지고, 흙을, 요렇게 파종을 한 다음에 위에다 흙을 요렇게 뿌리에서 얹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파종하셔가지고, 물 주면서 요렇게 기다려 보세요. 물은 촉촉하게 뭐 5일에 한번 정도, 요 정도 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잊어버릴까 봐요. 이거 씨를 그대로 이걸 파종을 그때 받아서 바로 파종해 놓은 거예요. 6월 22일인데요. 여기 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접시꽃 받아 놓으신 분들요. 자연적으로 흩어 놓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받아 놓으신 분들도 지금 뿌리시면 돼요. 접시꽃. 접시꽃도 뿌리시고 우단동자도 뿌리시면 됩니다. 요렇게 생긴 게 우단동자예요. 우단동자는 1년생에서 꽃이 피지 않고 2년생에서 꽃이 핍니다. 접시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년에 뿌리면 꽃을 못 봐요. 그래서 올해 이제 뿌려 놓습니다. 뿌려 놓으면은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고 접시꽃이 요렇게 뾰록뾰록 나오죠. 이런 게다 접시꽃이에요. 요런 것들이 이제 월동이 잘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월동이 너무너무 잘 돼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커줍니다요. 접시꽃 씨앗도 지금 뿌리시면 됩니다요. 2년생 그 씨앗들을 미리 뿌리시는 거예요. 이건 제주 소황금이라는 아이입니다. 꽃이 또 예쁘네요. 계속 핍니다. 저는요. 요렇게요. 그리고 필 꽃도 이렇게 계속 오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꽃은 오고 있습니다. 단추꽃, 아이고 예쁘네요. 1년생은 저기 그 내년 봄에 뿌리셔야 됩니다. 2년생만 미리 뿌리시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목화꽃. 자, 목화꽃이 요렇게 피어가지고요. 요렇게 핑크색으로 바뀌어가네요. 요런 식으로. 꽃은 엄청 많이 핍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요. 근데 목화 솜 되는 게참 신기해가지고 저도 구독자님께 부탁해서 했는데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나눔 드렸어요. 김포 지인님께 드렸더니 밭에다 뿌려가지고 지금 목화꽃이 엄청나게 지금 피어 있다고 합니다요. 그래서 제가 아유 시간이 되면 한번 영상에 담으러 가봐야 되는데 하고 웃었답니다. 자, 요거 샤프란, 신란, 나도 샤프란, 제피란 소스 열심히 피고 있고요. 보리사초가 올해는 이게 좀 보세요. 아이고. 참 납작보리사초 많이 익었어요 이게 좀. 팝콘 베고니아인데요, 이거는 분갈이 한 지가 한 1년도 더 됐거든요. 요거는 올 봄에 분갈이를 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요거는 팝콘이 많이 튀겨지고 있는데 요거는
팝콘을 튀겨주는데 그렇게 많이 튀겨주진 않아요. 이맘때쯤 엄청나게 튀겨야 되거든요. 부리가 꽉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자꾸 잎이 이렇게 탄력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는 한번 분을 엎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뿌리를 확인하는 게 좋거든요. 날씨도 선선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분을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제라늄인데요. 어저께 그 제라늄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제가 경과를 두고 보니까 이 물마름이 너무 심해요. 온도도 막 높고 이래서 그런지 물마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을 소주 한 컵을 제가 줬답니다. 요거 제라늄 분갈이 하시고 영상 보시는 분 잘 보세요. 이 스프레이를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이 너무나 이게 막 잎이 이렇게 너무나 시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물을 소주 한 컵 정도를요. 바깥으로 뺑 돌려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줬어요. 가장자리로 뺑 돌려서 이렇게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된 거죠. 만 하루 된 거죠. 이틀 돼갖고 오늘 분갈이 했으면 그 다음날 이 스프레이 해갖고는 얘가 되지를 않아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햇볕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제가 그늘에 두지를 못하고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뒀어요. 그대로. 그런데 햇볕이 여기가 한두 시간 들어와요. 낮에.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처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물을 줬어요, 여기에다가. 물을 소주 컵으로 한 컵 정도를 돌려서 줬어요. 그리고, 저녁 때 이제 또 스프레이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해 나갑니다. 요거 잘 저기 하셔야 돼요. 일주일 정도 돼서 물을 주면 안전한데, 하루 만에 제가 물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합니다, 지금. 그런데 뭐 잎이 너무 말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운 시기에 이렇게 하면 그래요. 조금 좀 온도가, 낮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 괜찮은데 뭐 27도 아직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이럴 확률도 좀 있거든요. 자, 요거 해서 말씀드립니다요. 제라늄이요. 그리고 에리카 있죠.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언제 안 좋아졌냐면 여름에 안 좋아졌어요. 여름에 이게 분을 에리카를 분을 다 털지를 않고 분갈이를 했었잖아요. 근데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제가 물을 말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요. 한쪽이 이렇게 한쪽이 죽어가서 아, 이게 상토를 그때 다 털질 않고 조금만 털고 했잖아요. 이 뿌리가 굉장히 그런 상태여서 뽑아봤더니요. 뿌리가 하나도 발달을 안 했어요. 뽑아봤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분갈이 한 거. 그래서 이제 그게 몇 개월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거 그냥 놔둬도 죽을 거고 어차피 죽나 사나 해갖고 뿌리를 제가 다 털었어요. 이걸. 뿌리를 다 털어가지고 이륵 하고 있는지가 지금 한 달째입니다. 요렇게 하고 있는지가요. 질문하신 분이요. 답변이 됐을까요? 한 달째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직 할착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영양제도 못 주고 그냥 물만 하루에 한 번씩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한 달 됐어요. 벌써 이게. 이쪽이 죽어가지고 그대로 지금 놔둔 상태로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요.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되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래요. 확률이. 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얘가요. 죽지도 않고 아직 살아나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파란 거 있죠. 참 이것도 늦게 이게 이 저기를 해가지고 얘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 목마가렛입니다. 목마가렛이요. 여기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고요. 아, 또 하나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거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그 하고 있고요. 이거 엑스발이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수임이 만병쳐요. 요거 분갈이 영상 있잖아요. 분갈이 하고서 저는 이렇게 활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잎이 새카매졌다고 하는데요. 잎이 왜 새카매졌을까요? 잎이 보통 보면 이렇게 낙엽이 지듯이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낙엽이 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낙엽이 지는 거 있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뼈대만 남습니다. 이제 가을이라 이렇게 되는 건 경우는 있는데 아 그렇게 된 거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낙엽이 지죠. 이렇게 큰 나무들도 이제 나무를 나무류 초화류가 아니고 이제 나무류를 사시게 되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낙엽이 지어서 이제 앞으로는 올 거예요. 뼈만 남아서 그런 가정인데 이게 시들거나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부 나무들은 이제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의 현상이잖아요. 저런 걸 잘 참고하시고요. 또 저렇게 되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와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입장이 저렇게 이제 낙엽이 져서 오는가 하면 또 이제 꽃을 피워야 될 건 이렇게 생생하게 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구분하기가 조금 좀 어렵겠죠. 화원 사장님들께서 이제 낙엽이 지는 나무가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시답니다.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한두 달이 있으면 다 낙엽이 져갖고 뼈만 남습니다요. 그런 거를 잘 저기 하시기 바랄게요. 야 요거 올라왔습니다. 핑크 이 연하죠. 그리고 이거 하얀색 요거는 이제 내일쯤 돼야 만개할 것 같아요. 추명구 요거요. 아이고야 핑크하고 깜찍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니가 이렇게 꽃을 피우네요. 다이크하우스였습니다.